위티어 스티치 해볼게요. 요거는 요렇게 하나만 했을 때도 귀엽고, 요렇게 선 작업을 했을 때도 되게 귀여운 스티치예요. 자세히 보시면은, 이삭 같은 느낌이 난다 그래서 위티어 스티치거든요. 얘도 보면 요 양쪽에 V자 모양을 나타내는 부분이랑 요렇게 스티치와 스티치를 이어주는 부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, 얘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,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하는 거 그리고 선을 하는 거두 가지를 할 건데, 이렇게 선 작업을 할 때나 하나만 할 때는 위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세개 해주시고요, 동그라미 작업할 때는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. 일단 선 작업할 거니까 맨 위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세 개를 하고, 다음에 한땀 정도 내려와서, 여기 지금 한 3mm 혹은 4mm 정도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요땀 사이가 길어지면 그렇게 안 예쁘니까 한요 정도 간격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. 해보시면서 예쁜 간격을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원단 건드리지 않고 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한 부분을 바늘로 이렇게 건너가 주세요. 다음에 나온 구멍 같은 데로 들어가 주세요. 그러면 첫 번째 하나가 완성되었어요. 똑같죠? 다음에 또 날개 부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. 또한 3mm 정도 내려와서 요번에는 요렇게 원단 건드리지 않나요? 실만 요렇게 건드려서 통과해서 또 같은 구멍 들어가 주시고, 왼쪽 오른쪽 먼저 하는 건 상관없어요.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거는 왼쪽, 오른쪽. 한 3mm 정도 내려와서, 요렇게. 여기를 다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 줘야 끝이 이렇게 싹다 무너지는 느낌이 나겠죠?
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실 때는 뒤집어서 매듭지시면 돼요. 꼭 뒷면이 요거 플라이 스티치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. 동그라미도 곧 이어서 해볼게요. 네, 위티어 스티치로 동그라미를 하는 걸 해볼게요. 저는 아까 선 작업을 하다가 요건 짧고 길고 한게좀 신경이 쓰여서 요 수성펜, 물담은 없어지는 펜으로 안이랑 밖에 가이드라인을 한 번씩 그려주었어요.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요거는 물 닿으면 없어지는 수예용 수성펜이니까 일반 수성펜 그냥 문구용 쓰시면 안 되고요. 없으시면 안 써도 되죠, 뭐. 아까 선 작업했던 것처럼 날개 부분 왼쪽, 오른쪽은 스트레이트 스티치.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밑에를 원단 건드리지 않고 통과하면서 다시 같은 나왔던 구멍으로 들어가 주세요. 왼쪽. 이것도 같은 구멍. 그리고 또 내려와서 여기 실 건드리지 않고 싹 통과해서 항상 같은 구멍.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선 작업하는 거랑 사실 똑같아요. 근데 여기 다물어지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동그라미를 하는 거라서 나머지 작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. 네, 거의 다 했어요. 가이드라인을 한다고 했는데 생각처럼 예쁘게는 안된것 같아요. 전요 사이에서 한땀 정도를 더 해줄 거예요. 사실 뭐 대단한 트릭은 아닌데, 기술은 아닌데, 얘는 완벽하게 다물어지는,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체인 스티치 같은 게 아니라서, 원 작업을 할 때는, 다물어진 것처럼만 할 거예요. 그래서 요 끝에서 나와서, 여기 통과해서, 나온 대로 다시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티는 안 나죠?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고 밑그림은 물 뿌려서 싹 없애주시면 돼요. 요게 처음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요것도 익혀놓으면 요거 하나만 요렇게 해도 귀엽고 요거 한요 정도만 요렇게 해서 뭐 줄기를 대서
보리 같은 느낌을 줘도 예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연습해 보세요.